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8월 7일 날 54회 이제 한능검 시험을 쳤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취급하는 것은 기본은 아니고요. 심한데. 이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들어오면 그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 지금 이제 우리 한국사 시험들이 이제 다 지금 싱크로율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공시, 국가직, 지방직 공시, 그다음 이제 뭐 법원직, 소방직. 뭐 요기 문제하고 지금 이제 한능검 문제가 지금 스타일이 지금 많이 비슷해요. 많이 비슷합니다. 근데 굳이 따지자면 이제 난이도가 물론 이제 50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주 좀 어렵다 싶은 문제까지 이제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뭐 어떨 자 절대 이게 쉬운 시험은 아니에요. 절대 쉬운 시험은 아닌데 뭐 벼락치기로 뭐 일주일, 2주일 공부해가지고 얼추 뭐 70점, 80점까지는 얼추 뭐 해볼 수 있겠지만 80점 이상 고득점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한국사 공부를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80점 이상 고득점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자, 보실게요. 지금 이제 분석을 좀 단원간의 비중을 한번 볼게요. 자, 단원간의 비중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1단원이 이제 그 고대죠. 그 선사부터 시작해서 고조선, 초기 국가,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그다음 나중에 이제 남북국 시대까지 통일 신라 발해 여기까지를 다루는 게 제1단원인데 제1단원은 보시다시피 9문제가 출제됐고 1번부터 9번까지가 전부 이번에는 이제 그걸 안 썼고 그냥 순서대로 그냥 1번부터 50번까지 딱요 순서예요. 딱요 순서인데 이번에 특징을 보면 어떠냐면은 지금 이제 다른 건 비중이 비슷해요. 비중 비슷한데 6단원, 그러니까 4단원이죠. 개화기 여기가 한 문제 더 나오고 현대사가 한 문제 덜 나온 것 같아요. 보통 이제 8, 8, 5 같은데 이번에는 9, 8, 4 이렇게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다음 나머지 대단원은 거의 비중이 똑같아요. 평소 나오던 대로. 자,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근대와 근현대 비중은 55대 45. 55대 45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몇번 동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대단원 3까지가 이제 전근대사인데, 대단원 1에서 9문제, 배점으로 따지면 19점. 19점. 그 다음에 이제 대단원 2, 고려시대죠. 고려시대인데 8문제. 배점으로 따지면 15점.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단원 3.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이런 것을 이렇게 교과서가 이제 합쳐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단원 3의 비중이 제일 큰건 맞아요. 심지어 대단원 3에서는요, 13문제, 14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평소처럼 12문제를 냈다. 그리고 이제 배점은 21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전근대사가 이번에는 54, 배점이서 54점이에요. 54점. 그다음 이제 근현대사가 46점이 나왔는데, 같이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자, 이번에는 이제 어쨌든 6단원, 4단원이 개화기가 좀 평소보다 한 문제가 더 나왔어요. 한 문제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9문제가 나오고 배점이 19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독립운동사가 8문제. 8문제. 배점이 17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사가 맨 마지막 장에 항상 그래요. 맨 마지막 장에 있는 4문제 또는 5문제가 현대사예요. 그러니까 현대사는 평균에 보면 이제 4.5문제가 나오죠. 어떤 시험은 4문제 낼때 있고, 어떤 시험은 5문제 낼때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현대사도 완전히, 뭐 물론 이제 그냥 목표 점수가 80점인 사람은 현대사 그냥 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4문제 나오면 그냥 찍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85점, 90점 이상 고득점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현대사를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4문제 배점이 9점이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제 단원간의 비중을 볼 수가 있겠고요. 정확하게 이제 내가 산수를 잘못했네. 55대 45.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배점으로 따지면 55대 45. 이렇게 배점이 돼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도 그 공시생들이 이제 그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응시하시는 분들이 많죠. 뭐 7급 준비생들이나 그다음 이제 5급 공채 준비하시는 분들, 그다음 이제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꼭 이제 2급 정도는 따야 되니까 이제 그분들이
2급이면 70점 아닙니까? 사실 70점이야 웬만하면 딸 수 있죠. 그런데 이제 80점 이상 안전하게 따려면 이것도 또 진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좀 어려워한 문제를 보면 대체로 여론은 이 세 문제 같아요. 이 세 문제. 자, 물론 그 제일 앞면 한번 보세요. 제일 앞면에 보시면 이제 4번 문제 있죠. 울진 봉평비. 이 울진 봉평 실라비가 요게 원래 이제 공시에 나오던 거고 한능검에서는 이거 안 냈습니다. 근데 이제 소재가 이제 봉평 실라비고 자, 누가 봐도 이건 버풍강인지를 알 수 있죠. 알겠죠? 자,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버풍강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율령반포가 나오기 때문에. 병부설치 율령반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4번 문제는 소재는 신선하지만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있죠. 자, 5번 문제를 보면서 이제 이게 그 뭐 고구려 벽화다. 이게 이제 무용총 벽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 벽화다. 고구려 벽화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두 개가 있어요. 춘무덤 있고 이제 씨름무덤 있어요. 그 춘무덤이 이제 요 사진이 이 춘무덤 무용총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있는 게 이게 씨름무덤 각저총입니다. 각저총 벽화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뭐 나머지 고구려 벽화들은 우리가 어디서 본 듯하고 또 안 본 듯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구려 벽화인지를 못 뽑아준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1, 2, 3, 4, 5번 벽화를 사진으로 주니까 살짝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동그라미 5번이 이게 뭐냐면은 고려시대 벽화입니다. 그러니까 밀양에서 이제 박익이라고 하는 사람의 묘에서 발견된 벽화인데, 우연히 이제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5번 문제는 아마 살짝 낚인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은 또 전형적인 문제들이 나왔어요. 전형적인 문제들이 나왔고, 또 이제 9번에 보면 이제 요게 이제 한능검 스타일이죠. 한능검 스타일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9번 문제. 백제 역사 유적지구. 유네스코에서 이제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익산과 부여와 그 다음에 이제 공주를 답사를 하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에 이 문화유산이 어느 지역에 있고 뭐 이런 것을 이제 찾아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조금 체계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9번도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진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문제는 다 이렇게 전형적인 문제들이 나와요. 정말 전형적인 문제들이 나오고, 조선시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18번부터 시작해서 29번까지가 전부 이게 조선시대, 조선전기, 조선후기 문제를 이렇게 여기다 섞어 놓은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전형적인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개화기에 오면 30번부터 시작해서 38번까지가 이제 그 개화기 근대사 문제인데, 여기도 맨날 나오던 막 국채보상운동, 뭐 신민회,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한제국,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6.1준, 뭐 맨날 그 이제 나오던 이야기, 맨날 나오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 41번 있죠. 41번에 허위가 누군지는 아셨을 거고. 그렇죠? 허위. 이제 13도 창의군의 참모장을 역임했던 허위.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김창숙은 이름은 들어봤는데 이 김창숙 선생이 뭘 했지?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역린 디귿 리을 선택지 가지고 디귿이 한국통사니까 박은식 아닙니까? 김창숙 박은식 요거 제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이 이게 최익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딱 제껴주면 니은과 리을 정답이 남죠. 그래서 이제 41번 문제 여러분들이 김창숙 이름은 들어봤는데 이 양반이 무슨 활동을 하셨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택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가지고 이제 압축을 시키다 보면 정답은 나온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4번 문제가 이게 그 김병로 선생에 관한 건데, 요건 이제 저한테 이제 수업 들은 사람들은 아마 김병로
가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 신간에가 이제 민중대의 사건 이후에 그 신간에 이제 신집행부 김병로를 위원장으로 하는 신집행부가 구성된다. 이게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초대 대본장이 이 김병로 선생이에요. 제가 수업 시간에 늘 이 김병로가 누구 할아버지라 그랬습니까? 그 김종인 있죠. 김종인. 그 얼마 전에 평생 직업이 비대위원장인 그 김종인. 그 김종인 할아버지가 바로 이 그 가인 김병로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병로에 관한 건데 제 기억으로는 공시도 그렇고 한능검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요 김병로 선생을 낸 문제는 아마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병로 선생을 낸 게 이번에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4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틀리신 분들 또 꽤 있을 거예요. 틀리신 분들이 분명히 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초대 대본장이었다. 알겠죠?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 또 뻔한 문제들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49번 문제가 노무현 정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행정중심 복합도시 나오니까 노무현 정부라고 하는 필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1, 2, 3, 4, 5번 중에서 뭐가 노무현 정부냐? 여기서 이제 좀 아마 낚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동그라미 1번에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언제입니까? 1995년 이 김영삼 정부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자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김대중 정부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 중학교 무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고교 평준화를 말하는 거니까 이 중고교 그 중고교 평준화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박정희 정부 아닙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정답을 3번하고 5번으로 이제 압축을 시킨 다음에 이제 골라야 되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어려운 문제는 49번 문제 같아요. 49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좀 만점에 실패했다면 여러분들이 만점에 실패했다면 요 세 문제 때문에 만점에 좀 실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시 한번 뭐 지금 이제 9월 11일 날 55회가 있죠. 55회가 있는데 55회를 준비하려면 지금 이제 한 달밖에 4주밖에 안 남았어요. 좀 빡빡합니다. 빡빡한데 이 정도 난이도면요. 그 뭐 우리가 야매라고 하죠. 야매. 이 야매로 준비해 갖고는 이거 80점 못 넘습니다. 70점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80점 넘으려면요. 정석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 이론 강의도 좀 듣고 자, 이론 강의도 좀 듣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출 또 이렇게 그 파일로 또 기출 정리해서 그 제공되는 거 있습니다. 그것도 좀 듣고 정석대로 준비해 가지고 한 방에 따셔야지 진짜 쪽팔리게 점수 안 돼 갖고 시험 또 치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능검이 최종 목표는 아니잖아요. 한능검은 이제 다른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갖추는 건데 괜히 어설프게 공부하다가 이렇게 턱걸이로 떨어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석대로 한 4주 정도 3주에서 4주 정도 정석대로 완강하시고 문제 풀고 그렇게 해갖고 한 방에 그 80점 이상 고득점을 해서 합격을 하시는 걸로 자 여러분 파이팅 하시자고요. 고맙습니다.